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온 이벤트가 한 가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긴축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FOMC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에 따른 미국의 증시 상황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내일 같은 시간에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내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 또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트루이스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많은 IB 측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재 전문가 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로 이제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을 좀 달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 그리고 앞으로 연간 가이던스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도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에서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폭의 인플레이션이 사실 눈으로 확인되었지만은 시장에는 큰 폭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PPI 지표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는 소폭 둔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시장 영향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리드라는 드라마를 공개를 합니다. 비밀의 숲이라는 이 작가의 차기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현재 콘텐츠 주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 심리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